지난 목요일이죠. 정준영 메신저 대화방 멤버인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또한 승리에게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가 추가되며 버닝썬 게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최종훈은 이른바 정준영 메신저 대화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정준영, 최종훈 등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에 최종훈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맞는 건가요? 네네, 같이 있었습니다. 네,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꼭 성폭행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찰은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성폭행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과 사진 등이 공유됐다고 봤는데요. 앞서 최정훈이 받고 있던 음주운전 보도 무마와 경찰 유착, 음란물 유포 의혹에 집단 성폭행 혐의가 더해졌고 결국 지난 9일 최정훈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2시간여의 신문 후 유치장으로 호송된 최정훈은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형이 부인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정준영에 이어 버닝썬 게이트 2호 구속 연예인이 됐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한편 성관계 불법 촬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오늘 오전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인 승리에 대해서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가 추가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승리를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경찰 수사 진행 후 100일 만인 지난 8일 경찰은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지난 9일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승리의 성매매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지난 2015년 성매매 알선책을 통해 공원된 여성이 승리의 집으로 갔다는 정황을 포착해 성매매 혐의를 추가했고 이에 승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수가 아닌 정상적인 만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승리에게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요. 승리는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검찰도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4일 열릴 영장실질심사로 승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사건의 진위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